오늘이 1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이 업데이트된 MVP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 케빈 듀란트, 2위 스테픈 커리, 3위 니콜라 요키치, 4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5위 크리스 폴 순이네요. NBA 사무국은 야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없는 선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12월에 복귀할 것 같았던 클레이 탐슨, 그러나 복귀 일정이 1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팬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정말 완전한 몸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오길 바랍니다. 지난 마이애미전에서 다리 부상으로 쓰러졌던 웬델 카터 주니어가 결국 코트에 다시 복귀하지 못했었고 추후 진단 결과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부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몇몇 트레이드 루머 소식도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제러미 그랜트를 트레이드 시킬 것이란 여론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 그를 데려갈지 주목되네요. 디에런 팍스는 지키고 싶어 했던 세크라멘토, 그런데 최근 그를 트레이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노리는 팀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샌안토니오 소속이지만 로테이션에서 제외되어 뛰지 못하고 있는 테디어스 형. 그는 뛸 수 있지만 뛰지 못하는 현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휴스턴이 데니얼 하우스를 방출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